밤새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아침 혈당이 높게 나왔어요. 이런 경험 혹시 해본 적 있으실까요? 실제로 당뇨 환자 중에는 공복 혈당이 유독 높은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. 제가 식단을 잘못해서 그런 걸까요? 그런데 이건 어제 식단을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. 오히려 몸이 스스로 혈당을 올리는 생리 현상일 수도 있는데요. 오늘은 아침 혈당이 높아지는 세 가지 대표 원인, 그리고 대처법까지 아주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침 혈당이 높은 진짜 이유 첫 번째, 새벽 현상. 새벽 2시에서 6시 사이에 몸은 아침을 준비하면서 깨어날 준비를 합니다. 이때 분비되는 게 코르티졸, 글루카곤, 성장 호르몬인데요. 이 호르몬들은 간에 저장된 당을 꺼내쓰게 하면서 아침 혈당을 자연스럽게 올립니다. 특히 당뇨 환자는 인슐린 반응이 둔감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밤늦게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있는 간식은 피하시는 게 좋고요. 또 밤에는 푹 주무셔야 됩니다. 아침 혈당이 높은 진짜 이유 두 번째, 야간 저혈당 반동. 밤중에 혈당이 너무 낮아졌을 때도 문제입니다. 지금 위험해라고 우리 몸은 느끼게 되면 글루카곤을 분비해서 당을 급격하게 올리게 됩니다. 그래서 혈당이 과하게 치솟아서 아침에 혈당이 높게 측정될 수 있어요.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자기 전에 혈당을 체크하시고 혈당이 낮게 나오면 무가당 두유나 견과류 같이 단백질과 지방이 섞인 간식을 섭취하시는 게 좋습니다. 아침 혈당이 높은 이유 세 번째, 수면 중 스트레스 반응. 수면의 질도 정말 중요한데요. 수면 시간이 부족하거나 수면 중 무호흡 증상이 있거나 불규칙한 수면 패턴이 있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졸이 상승하면서 혈당도 함께 올라가게 됩니다. 그래서 이때는 취침 2시간 전에 휴대폰을 멀리 두시는 게 좋고요.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가지고 꼭 7시간 이상 숙면을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. 영상 아래 제품 버튼을 눌러보시면 혈당 안정에 도움되는 저녁 간식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. 아침 혈당이 왜 높지? 그냥 걱정만 하지 마시고 내 몸이 왜 그렇게 반응하는지 이해하시길 바랍니다. 원인을 알면 해결법은 찾기 쉬우니까요.